네, 이제 수도권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인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세진 기자, 현재 인천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곳 인천 연안부두의 상황도 오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조금 전부터 굵직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람은 아직까지 강하진 않지만 이따금씩 돌풍이 몰아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일찌감치 바닷길은 막혔습니다. 인천항 여객선박의 운항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연안부두 내항에는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내항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강한 빗줄기에 벌써부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해안가 출입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한 6호 태풍 카누는 한반도를 관통해 북한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늘 밤 9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덜 받은 인천에서도 오전에 내린 비로 도로에 빗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천변 산책로나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기상정보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